울산시와 부산시가 원전 해체 연구소 공동 유치에 성공해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시장을 선점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원전 밀집 지역인 울산시와 부산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울산 울주군에는 신고리 3호기가 운영 중이며 나머지 원전 3기는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는 가동 중인 원전이 5기가 있습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 부지는 울산 서생과 부산 장안 등 2개 행정구역에 반반씩 걸쳐 있으며 공동 지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는 내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원전 해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특구 지정, 클러스터 조성 등 원전 해체 산업을 잘 육성시켜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연구소 건립비는 2,400억 원. 부산시와 기장군, 울산시와 울주군도 일부 분담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2016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예타 재실시 또는 예타 면제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체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확대되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3기 가운데 2030년까지 12기가 수명을 다해 10조 원 정도의 국내 해체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 선점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